안 보여. 진짜요? 와, 다행이다. 와, 거의 내가 적었는데? 너무 정확하다. 저는 제 이름은 검색해봐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뉴스를 봐요. 예전에 댓글 기능이 있을 때는 댓글은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악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들어봤어요. 제가 알기로 나무위키가 인물이면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쭈루룩 뭐 나오는데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 나무위키를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프로필 사진은 어떤 이런 거에 대해 수고 많아 안 할 거야. 안 보여. 이름 차유람, 여권상의 이름 YOU를 쓰고 있습니다. 틀렸고. 아, 이거 항상 붙이고 싶었어요.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가 아닙니다. 저는 레저 스포츠학과. 지금도 변경할 의사가 없으시죠? 네, 맞아요. 지금도. 저는 10년 넘게 포켓볼 선수였기 때문에 언제나 제 마음속의 주종목은 포켓입니다. 소속은 루브 E&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전 소속사여가지고 지금은 주식회사 루틴입니다. 저의 소속사는. 변경 요청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신체는 실제보다 좀 좋게 나와가지고 굳이 고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바람직해. 163cm에 46kg. 아주 바람직해요. 별명이 유람선 차꼬막 차뚤람 차응람인데 이게 제가 DC인사이드에 제 갤러리가 있어요. 차유람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 남부 선수 중에 나무위키 최초로.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최초는 항상,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아닙니다. 3학년 때인, 네, 아버지의 권유로 테니스를 시작했다가, 6학년 때인 2000년도, 네, 맞습니다. 여름 지나갈 즈음에 당구로 종목을 바꾸었습니다. 1학년 아니고 3학년 때 바닐리와 포켓볼 친선 경기를 가진 것을 계기로 얼짱 당구 스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이고요. 네,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두 번 연속 나인볼에서 금메달을 땄고 인천에서는 텐볼까지 금메달을 따면서 2회 연속 우관왕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초의 기록입니다. 2013년도 CBSA 베이징 미위 나인볼에서도 우승하였고요. 또 그 전에 베이징 오픈에서도 세계대회였는데 우승을 했었어요. 베이징이 뭔가 저에게는 약간 럭키다. 사실 실력보다 매우 뛰어난 미모로 더 유명하며 아시안게임에서 얼짱으로 유명해졌다. 아시안게임 전에 유명해졌고요. 유명해져서 아시안게임을 갔습니다. 2019년 쓰리쿠션 선수로 전향하고 LPBA에 출전했다. 결혼과 육아로 4년간의 공백기 이후 복귀라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종목 병행에 한계를 느끼고 2차전 한 대회만 참가하고 3차전 출전을 포기했다. 두세 차례는 충격이 더 먹어가지고 네,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2020년 전향할 생각이었으나 2019년 세계 최초로 쓰리쿠션 종목 프로당구 PBA, LPBA가 창설되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본인도 현재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볼 생각이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전을 앞당겼으나 거의 내가 적었는데 너무 정확하다. 첫 경기에서 조 4위로 탈락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오고 말았다. 네, 이건 정말 정확한 사실입니다. 계속 나오라고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저도 막 네, 오래간만에 맡아보는 그 악플들, 네, 그 악플 분위기, 네, 오랜만에 느꼈었죠. 네, 그래서 정말 시원하게 악플 맞고서 이제 숨어가지고 좀 연습 좀 하다가 다시 나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2021년 현재 웰컴 저축은행 소속 팀원으로 PBA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쓰리쿠션 최강자 프레드릭 쿠드롱이 팀장 아니고 캡틴인데, 프레드릭 쿠드롱은 팀장인데 이거 수정 꼭 필요합니다. 네, 캡틴. 식에서 누르는 등 상승세로 몰고 있다. 와, 엄청 최신이다.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나 봐. 너무 신기하다. 네, 인터넷을 잘 몰라가지고. 네, 지금도 기억나요. 김유식 대표님께 직접 찾아가서
인증을 받고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맞아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죠. 아 인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인증이 뭔지도 모르고 인증이 그건 줄 알고 약간 차 그때 뭐 차 똘라 뭐 또 약간 똘게 있다 그래가지고 댓글에 홍준호 라고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뭔가요? 홍준호 씨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 너무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순수하진 않았고 저도 팬분들이랑 놀았어요. 좀 즐겁다? 뭐 이렇게 해둘까요? 약간 팬분들은 제 반응이 재밌으셨을 텐데 저는 팬분들의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네, 같이 즐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그 웰뱅팀이 정기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 기록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작년에 또 정규리그 또 우승했으니까 결정전에서는 졌지만 그것도 준우승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기록들 올해도 아무래도 이제 프로 선수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전 뭐 우승이랑 그러니까 후기리그도 우승하고 싶고 그냥 다 우승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또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롭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나무리 위키가 그 팬분들이 직접 기록을 해주시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저에 대한 오랫동안의 관심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막 구설수 오르고 막 불법적인 거 안 들어가 있고 할 수 있도록 항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만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